나들이 처리되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현황 알아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결돼 있습니다. 최용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들이 처리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봄철을 맞아 각종 축제 및 행사가 많은 4월은 외식수요 증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선거철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 제한되면서 요식업소 구매 수요 감소 등으로 소비가 부진하여 붉은 고추 등 일부 과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공급 여력이 충분해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또한 과일류 중 제철을 맞은 참외 방울토마토는 추나 물량 증가로 내림세로 반전하였고 사과 배 등은 시제철이 지나면서 비수기로 소비량은 적지만 전문 취급 상인들의 저장 물량 추라절로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채소류 소매 가격 안내 부탁드립니다. 이제 양동지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소매 가격 상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배추 한 포기에 4,000원, 무 한 개에 2,000원, 상추 100g에 400원, 취청오이 10개에 6,000원, 애호박 한 개에 1,000원, 건고추 600g에 7,000원, 풋고추 100g에 800원, 깐마늘 1kg에 8,000원, 양파 1kg에 2,500원, 대파 1kg에 2,500원 선에서 각각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품목별로 가격 전망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어 생육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며 대추, 무 등은 전년 대비 저장 물량 증가로 시장 내 반입량은 평년에 가까우나 시장 내에서 구매 수요 감소 등으로 소비가 부진하여 약 보합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이는 행락객에 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온 상승 등 산지 공급 물량 증가로 보합세가 전망되고 상추, 깻잎 등 쌈채류는 나들이 체질마다 소비가 활발할 것으로 보이나 기상 여건 호전으로 산지 출하가 원활할 것으로 보여 보합세가 전망됩니다. 또한 양념류 중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 및 전문 취급 상인들의 재고 물량이 충분하여 내림세가 예상되고 양파는 본격적인 출하 물량 증가와 수입산 반입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전망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과일류 가격 알아보죠. 가격 동향은 어떻습니까? 과일류 중 일시적인 공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올랐던 참외 방울토마토는 출하 여건 호전으로 내림세로 보였으며 사과 배 등은 거리가 미묘한 가운데 전문 취급 상인들의 출하 저절로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류 가격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렌지, 방울토마토 등은 소비 선호도 상승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과일류 대부분 품목은 기온 상승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로 현 시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동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소매 가격 상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후지사과 10개에 2만원, 신고배 10개에 3만원, 참외 10개에 2만원, 딸기 100g에 800원, 방울토마토 1kg에 5,500원, 오렌지 10개에 만원 선에서 각각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우리 지역 농산물 유통정보 확인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인 카미스에 접속하시면 전국 지역별 가격 등 세부적인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AT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서도 관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 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율을 매월 2일 발간하고 있는데요. 다음 블로그에서 얼마율을 검색하시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